마을 앞 하천이 여울져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양평의 여물리 마을을 찾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친어머니를 만나면 저렇게 반가워요. 얼른 가요. 우리 고추 같이 따게 있어 보자니까. 네, 아니, 빨리 딸게요. 빨간 것만 따는데. 빨간 거. 요 고추가 네. 이렇게 빨갛고 해야지만은 요런 걸 따서 말려서 고추장을 담아야지 맛있어요. 아셨죠? 최고품질을. 이게 1등품이야. 1등품. 우리 고추지만 정말 좋네. 오, 이 자부심이 대단하신가 봐요. 그럴 만한 것이요. 이 고추가 윤기가 반질반질한 게 무척 탐스러웠어. 그런데요, 잘 익었어. 맵게 생겼네. 왜 그래? 이게 폴레. 이게 우리는 약을 안 주고 이래서 무공해라서 이렇게 벌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냅둬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2005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된 양평은요. 친환경 인증 농가만 무려 1,600여 농가라고 합니다. 진짜 친환경 농번지? 맞네요. 네. 가장 먼저 찾은 양평의 1차 산업의 특별함은 다름 아닌 친환경 농법만 고집하는 양평 농가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추 수확을 마치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향해봤는데요. 그러면 고추로 뭐 만들어 드시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직접 키운 고추로 유기농 고추장을 만드시더라고요. 질금 시켜서 조총을 권고해요. 두 분이 함께 도우니까. 지금 뭐 매주 좋아하셨겠어요. 고춧가루 대그렇죠. 네. 이게 양평에서 난 걸로 만든 그렇죠. 거예요. 다 양평에서 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소금만은 아니에요. 이 어머니도 쌍둥이 같아 보이세요. 진짜 그러네요. 염전에서. 염전에서. 그쵸. 염전에서 와야죠, 소금은. 네. 그럼 뭐 거의 다 진짜 양평. 예, 양평. 메이드 인 양평. 예. 무궁해요, 요게 고추. 양평 땅에서 키운 농산물만 엄선해 네. 고추장을 만드는데요. 이런 농산물 가공은 농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남아서 폐기되던 농산물 양도 상당히 줄여진다고 합니다. 아유, 두 분은 시집 가기 전에 좋은 거 배우시네요. 아이고, 부끄부끄. 이게 뭐예요, 언니? 저 토마토를, 네. 토마토 줘봐. 요거는. 우리 집에서 농사진 거 무궁해 무궁해 요거를 해서 꼭지를 따가지고 설탕하고 1:1로 담아서 네 요게 3년 된 거 3년 이상 돼야지만은 효소가 돼요. 이게 바로 양평 고추장의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아, 그 왜 며느리들도 안 가르쳐줘? 진짜 그럼 저희가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네요. 그러게요. 저 지금 며느리 하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아, 그런가요? 네, 토마토 효소를 넣어서 텁텁한 맛을 확 줄인 매콤달콤 양평표 고추장. 이런 비법이 있었군요. 네. 좋은 재료에 어르신들의 노하우와 또 저희의 넘치는 힘이 더해지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고추장 만들기 끝! 아유, 진짜 힘이 넘치네요. 네, 장을 옮겨 담기 위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정성까지 듬뿍 담겨서 그런지요. 고추장 빛깔 정말 곱죠? 와,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예, 뭐 구경만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내지 3개월 돼야지 맛이 들어. 그리고 이제 군대 따다가 먹으면 돼야죠. 네. 맛이 기가 막히더라. 근데 여기 항아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와보세요. 이쪽에는 된장이 있어요. 된장! 네, 마을 어르신들은요, 고추장을 비롯 다양한 장류와 가공품들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네, 아유, 어르신들이 아주 큰일 하시네요. 콩, 고추 다 심어가지고, 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그냥 시장 내다 팔지를 않고, 네. 우리 손으로 담궈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이게 바로 이거 나와, 이렇게. 네? 저 이거? 응. 아, 요게 무릎. 쏠쏠하신가 봐요. 네.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바로 양평 2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참 장담극에 열중한 사이 마을이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친구들이 많지? 여러분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물리 마을에선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이용한 체험도 다양한데요. 짜잔! 야! 오! 오!